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슈퍼맨의 정서편인데요. 슈퍼맨은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팔다리를 슈퍼맨처럼 드는 동작이에요. 하지만 그 동작을 어떤 분들은 쉬워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슈퍼맨 동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차근차근 단계별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가장 먼저 주의해야 될 사항은 허리가 너무 약하거나 디스크가 있거나 통증이 수반되고 있는 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더 기초적인 코어 운동을 먼저 시행을 한 다음에 제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어 동작을 할 때는 호흡이 너무 중요해요. 단순히 그 모양을 만들어내서 동작을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때문에 호흡이 너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제 필라테스 기초편이라든지 호흡을 다루고 있는 영상을 먼저 보신 다음에 이 동작을 따라하시면 되고요. 앞서서 저도 네 발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호흡 먼저 인지를 시킬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네 발 자세를 취할 거예요. 어깨 안에 손목이 있고요. 골반 아래 무릎이 있어요. 골반은 말리거나 너무 꺾이지 않게 중립을 이상적으로 가이드하고요. 시선은 제가 이렇게 매트 중간에 엎드렸을 때 저는 매트 끝을 보거든요. 너무 바닥을 보면은 일자목이 되고요. 너무 고개를 뒤로 젖히면 목 자체가 꺾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척추의 정상적인 범위에서는 벗어나요. 때문에 척추 모양을 만든 상태에서 호흡을 진행할 텐데요. 대부분 배가 많이 이렇게 내려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쩔 수 없고요. 바닥에서는 중력의 힘이 계속 나를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나는 중력과 대항하는 힘을 사용해줘야 돼요. 때문에 중력에서 내가 약간 멀어지고 반대되는 힘을 쓴다는 느낌으로 호흡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숨을 크게 마실 때는 몸을 등 쪽으로도 부풀릴 거고 옆으로도 부풀릴 거예요. 사방으로 몸에 공기를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채웠다가 내쉬는 호흡에 아래쪽에서 약간 나를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내 배에서 등 쪽으로 당겨지는 방향을 통해서 호흡을 뱉습니다. 다시 마시고 내쉬고 이때 호흡을 내쉬면서 등이 말리거나 꼬리뼈를 말지 않아요. 척추 모양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배만 등 쪽으로 당겨지는 형태로 10번 정도 시행을 해주시면 슈퍼맨 동작을 할 때 계속해서 약간의 복부 긴장감과 코어 힘으로 팔을 들 수가 있어요. 저랑 3번 정도만 더 해볼게요. 이 상태가 되면 그제서야 바닥에 엎드릴 수 있어요. 양손을 포갠 상태에서 이마를 댈 거고요. 이 상태에서 배가 당연히 바닥으로 푹 꺼지겠죠. 그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팁 중에 하나가 슈퍼맨에서 팔다리를 들기 전에 일단 복부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복부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배꼽이 1cm 정도만 떠 있다는 느낌만 쓰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호흡을 5번 정도 더 진행을 해볼게요.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배꼽만 1cm 정도 바닥에서 떼는 느낌으로 호흡을 뱉습니다. 다시 3개 더 갈비뼈도 1cm 정도 떼는 느낌을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더 그 상태에서 자 배를 떼고 그 상태에서 오른팔과 왼다리를 동시에 들 거예요. 근데 팔다리를 들기 0.1초 전에 배를 1cm 정도 떼는 거예요. 팔다리를 들고 천천히 내릴 거예요. 이때 배를 쓰지 않으면 이렇게 경직된 움직임이 나거든요. 몸을 써서 이 팔 자체는 등 근육과 어깨로부터 뻗어지고
다리 같은 경우에는 몸에서부터 연결된 엉덩이 힘으로 살짝 들어 올린다는 느낌이 사용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교차적으로 들 때 팔만 들 수도 있고 다리도 들 수 있는데 이 슈퍼맨 자체가 코어 근육으로 전신을 연결해서 쓰는 운동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 대각선인 팔과 다리를 들어주면 아무래도 난이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슈퍼맨의 예비 동작으로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교차로 한 세 번만 들어볼게요. 오른쪽 팔과 왼다리를 시선은 바닥을 보는데 코끝이 살짝 올라오기만 하면 돼요. 바닥을 봤다가 배랑 시선이 살짝 올라오면서 들고 내려갑니다. 반대쪽 내려갑니다. 올라올 때 숨을 한번 내쉬고 마시면서 내려가요. 다시 마시고 먼저 내쉬는 호흡에 배를 0.1초 먼저 들기 때문에 그 내쉬는 호흡을 사용해서 팔다리를 함께 든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교차로 팔다리를 든 상태에서 다섯 박자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 번만 해볼 거예요. 숨은 마시고 내쉬고 반복합니다. 들어 올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어깨가 들썩거리지도 않고요. 골반이 들썩거리지도 않아요. 몸은 아주 살짝 신전이 돼 있는데 복부에 힘은 들어가 있고 그 상태에서 팔, 다리만 몸의 에너지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가 슈퍼맨을 조금 더 가깝게 가는 건데요. 먼저 팔만 들어볼 거예요. 세 번 제 동작을 한번 보세요. 요렇게 다시 내려갑니다. 업 내려갑니다. 다시 업. 자, 제가 점점 더 많이 올라오는 걸 보셨을 텐데요. 제가 높이 올라왔다고 저만큼 올라오는 게 아니라 다리가 고정돼 있고 움직이지 않는 정도까지만 상체는 올라올 수 있어요. 반대로 다리만 한번 들어볼 텐데요. 내려가고 내쉬면서 업 내려가고 다시 업 내려가고 마찬가지로 다리를 들 때 어깨가 이렇게 되면은 많이 든 거예요. 상체가 아무런 미동도 없는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그 범위가 내가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있는 범위고요. 사람마다 상체를 들어 올리는 신전임이랑 다리를 들어오는 신전임에 불균형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상체를 이만큼 올렸는데 다리는 요만큼 드는 거예요. 때문에 이 균형을 거울을 보면서 양쪽 팔다리가 같은 높이만큼 올라오는지도 체크를 하면서 슈퍼맨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바로 슈퍼맨으로 가볼게요. 자, 제가 말한 것들을 한번 짚어보면서 가볼게요. 엎드린 상태에서 턱을 살짝 당기고 정수리는 앞을 향해서 살짝 밀어내고 꼬리뼈도 천장이 아니라 약간 아래의 수평 방향으로 쭉 뽑아낸 상태가 돼요. 자, 숨을 한번 크게 마셨다가 내쉬면서 매트에서 갈비뼈랑 배가 살짝 떠요. 후면 근육을 연결해서 동시에 팔다리가 올라올 거예요. 시선은 자연스럽게 손끝이랑 같은 곳을 눈으로 바라보면 돼요. 다시 내려갑니다. 올라올 때 꼬리뼈가 꺾이는 게 아니라 꼬리뼈는 그 위치 그대로 있고요. 어깨에서 팔이 나가고 엉덩이에서 다리가 나가요. 나아가서는 등 근육을 연결하는 힘으로 팔다리가 동시에 올라옵니다. 다시 내쉬면서 업 마시고 내려갔다가 내쉬고 업 어깨가 너무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바닥을 마주 보거나 천장으로 손바닥을 보여주는 V 포지션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동작이 끝나면 엉덩이를 뒤로 내려서 레스트 포지션을 취해주세요. 저는 지금 이렇게 기초 동작만 설명했는데도
허리 전체 근육이 약간의 활성화되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게 허리 강화 운동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내 몸의 중심부 근육을 활성화하고 연결시켜서 팔다리의 움직임이 안전하게 사용되는 데 도움이 된다 라고 좀 관점을 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내가 슈퍼맨 챌린지로 다양하게 동작을 엮어서 100개 할 수 있는 운동을 가지고 와줄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